네, 반갑습니다. 방금 이제 소개를 좀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마지막 좀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우선 이 우리가 있는 장소가 부산이라는 장소에 지금 다 와 계시기 때문에 오늘은 주제를 제가 부산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발표하셨던 우리 고전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도 이제 오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체감하고 있고 또 그걸 또 실천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이건가? 어디죠? 죄송합니다. 여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주로 우리가 그 컴퓨터를 통하든 뭐 여러 장소에서 구글러스를 많이 접하게 되는데 이 장면을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전국 뭐 여기 전남대에서도 오셨고 뭐 전국에서 바라보는 관점이 정형화되어 있는 틀에 박힌 그런 생각으로 우리는 저 구글러스를 항상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바다의 이미지보다는 육지라는 이미지를 많이 떠올리게 되고 바다가 있다라는 것을 정작 부산에 계신 분들도 잘 인지를 못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이제 지구 자체를 이렇게 돌려 180도로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보면 사실은 착시 현상일 수도 있고 이게 또 우리가 생각의 관점이 달라질 수도 있는데. 바다가 더 많이 보이죠. 인지도 되고. 그래서 부산에서 바라볼 때는 또 해양을 가진 그런 도시에서 바라볼 때는 바다라는 이미지가 더 크게 와닿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태평양의 시작은 부산항에서 시작된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여기 부산이다 보니까 오늘 그래서 순서는 이제 부산의 현황이라든가 뭐 이런 뭐 바다 미술관까지 해서 간단하게 시간 관계상 빠르게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선 그 이 부산 자체를 바라보면은 차별화되고 뭐 뭔가 새롭게 조성은 이제 하려고는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와닿는 부분이 많이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을 조성하는 거에 있어서 문화적인 시각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제가 소속되어 있는 학교도 그렇지만은 이제 그 서울 수도권으로 모든 고급 인재들이 다 올라가고 있다 뺏기고 있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고요. 특히 부산 같은 경우는 결정적으로 노인과 바다라는 얘기를 많이 또 오명을 좀 쓰고 있고 또 큰 도시 중에서는 최초로 소멸 도시로 지금 지정이 되기도 하고 이게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산의 인구가 어떻게 바뀌고 있다라는 것을 체감할 수 있고 그래서 79년도부터 2031년까지를 봤을 때 현실적으로 와닿는 게 이제 인구가 줄고 있다라는 것을 이 자료를 통해서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제 인천광역시가 제2의 도시로 바뀔 시간이 31년이 되면 이대로 가면 바뀐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수도권으로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 이러고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부산에서 한 해 동안 빠져나가는 인구가 11,432명이나 됩니다. 이분들이 주로 가는 게 서울 경기권에 찾아가죠. 뭐 부산뿐만 아니라 뭐 전국 지방 소도시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부산을 어떻게 또는 이제 이 해안권을 가진 도시들이 생각을 해야 될까? 그리고 남아 있는 것은 다른 도시에 비해서 또 부산이 노인 인구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 부산의 역사는 뭐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부산은
뭐 이 산의 형태가 소처럼 생겼다고 해서 이제 부산이라는 지명이 나왔는데, 그 뭐 옛날 뭐 내용을 기준으로 이렇게 보면 부산의 변천사를 참고로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부산의 이미지는 지금까지는 컨테이너, 무역의 이미지가 가장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런 이미지를 이제는 바꿔야 되는데, 그것이 북항 개발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북항이 1단계, 2단계, 3단계의 목표를 가지고 지금 2단계까지 와 있죠.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이렇게 제시하는 내용과 일치하고 또 그렇게 가고 있는가를 봤을 때, 우리가 외형적인 성장에 대한 부분을 너무 중시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랜드마크가 있다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현장을 가보면 좀 다르게 보이는 이미지가 있고, 또 이것도 이제 뭐냐면은 미래를 상징하는 북항의 어떤 이미지가 조감도상에는 굉장히 아름답게 보여요. 주간, 야간 이렇게 봤을 때. 근데 현실은 또 다르게 개발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이 바다라는 주제, 해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 정작 우리가 생각하는 육지에서 바라보는 바다와 해중이죠. 해상과 해중이 있는데 해중에서 보여지는 모습은 과연 어떨까? 환경적인 부분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상부에서 바라보는 것은 우리가 아름다운 야경, 랜드마크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실제로는 이 해저로 내려가면 해양 쓰레기가 좀 심각한 상황이고, 이것을 우리가 인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피해는 고스란히 해양 동물 또는 우리가 먹고 있는 수산물 이런 결과까지 나오죠. 그래서 요즘 뭐 초미세 먼지도 있지만 초미세 플라스틱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이 쓰레기로 인해서 이런 것도 우리가 함께 고민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해양 그 생물 중에 88%가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해양 쓰레기에 의해서 굉장히 악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를 토대로서 보면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고민을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 그래서 그 대안으로 내세운 도시가 바로 멕시코의 깐쿤이라는 세계적인 휴양 도시예요. 여기도 해양 쓰레기가 굉장히 심각했었는데 이것을 발상의 전환의 개념으로 바꾼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시도가 이제 무사 박물관, 무사 뮤지엄이었죠. 그래서 이제 거기 멕시코의 연안에 있는 그 깐쿤이라는 도시는 이제 미국에서 주로 많이 휴양을 오는 도시인데, 이 지역에 새로운 아이디어가 좀 필요하다라는 뭐 출발점에서 수중 미술 박물관이라는 것을 기획하게 됩니다. 그래서 14m, 보통 우리 다이빙하는 분들이 25m까지 내려가는데 한 14m 정도 상황에 있는 그 해저 상황이 해양 쓰레기로 좀 심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전의 계획으로 영국의 조각가 제이슨 테일러라는 분이 아이디어를 내게 되고, 현재는 굉장히 좀 발상의 전환의 결과로서 아이디어가 굉장히 독특한, 소재는 시멘트와 물인데 이게 이제 일반 시멘트는 아니고 친환경 시멘트라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그런 소재를 뭐 유리섬유하고 같이 이렇게 혼합해서 작품을 이제 18개월 동안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분이 되겠습니다. 작품을 저렇게 이제 만들게 되는데, 실제로 이것에 의해서 유발되는 효과는 13년이 지난 후에 140개의 호텔이 생기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관광객이 여러 분야에서 또
오게 되고 뭐 이런 그 결과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한국형 또 부산형 아이디어로 좀 접근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장면은 뭐냐면 해저 작품이 그 주민들의 어떤 그 공감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좀 전에 오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민들의 모습을 저렇게 석고 형태로 다 떴어요. 그렇게 해서 작품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저에다가 이렇게 공간을 조성하는데 이 결과로 해서 실제로 뭐 다양한 형태로 물에 넣을 때는 저렇게 넣었습니다. 모양은 이렇게 되는데 그 결과가 실제로는 물론 그 조형적인 미술관의 역할도 하지만 한국에서도 많이 시도했던 그 해저 사막화, 백화 현상이라고 그러죠. 한국도 좀 심각한데 부산 앞바다를 가보면은 내려가 보면 시야가 안 보여요. 실제로 저렇게 보이면 정말 다행인데 거의 뭐 시야가 안 보인다고 봐야죠. 그래서 반전의 아이디어는 뭘까라는 고민을 저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인공어초를 그냥 생각 없이 어떤 형태로 해서 많이 조성하긴 했는데 그 인공어초의 모습도 이런 작품화된 형태로 접근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이제 만약에 이런 것이 조성이 된다라고 하면은 첫 번째로는 해양 쓰레기를 우리가 관찰하고 감시를 하고 관리를 할 수 있다라는 첫 번째 아이디어가 나올 거고, 사계절 이용이 가능한 그 관광객이 관람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을 것이며, 그 다음에 이제 앞에 그 고 교수님 말씀하셨던 AI 기술을 접목한 한국형 기술이 좀 시도가 된다고 하면 새로운 관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AI 기술과 미디어 아트가 결합이 된 그런 새로운 개념의 한국형 미술관이 존재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최소한의 그 바다 환경은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로 해서 한국의 IT 기술이 좀 들어가야 되고 해양 쓰레기를 감시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지구온난화로 백화현상이 좀 심각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공어초의 역할을 하면서 실제로 그 해양 동물들이 이렇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든다든지 또 부산에서 세계적인 작가들이 모여서 그 작품을 연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이 또 열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시아의 중심이 지금은 열리고 있는데 그럼 어떤 테마를 가지고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은 제가 이 내용 주제로 해서 계속적으로 학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양 공학이라든지 해양 엔지니어링 기술을 가지고 해양 문화와 결합이 되면 새로운 아이디어와 새로운 문화가 분명히 탄생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한국이 중심이 되는 개념에서 해양 문화의 전략이 좀 더 발전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가 중심이 되고 이런 타겟을 제시하고 아젠다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이 오늘 진행하고 있는 우리 세계 해양 포럼도 어떤 목적성을 방향성을 가지고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시간이 조금 제약이 있다 보니까 빠르게 좀 설명을 했는데 좀 이해가 되셨기를 바라고 질문이 있으면 나중에 한번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